미라마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다섯 번째 매치입니다. 네 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치킨을 가져간 젠지 현재까지 101점으로 UFA 1점 뒤진 2위입니다. 네. 침착다! 제이어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네. 수지우만 남았습니다. 오, 이번에는 좀 남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금 만기에서 예, 주인공이 바뀌고 있죠, 그럼요. 이제. 에이펙의 진짜 희망이거든요. 맞습니다. 트리플A가. 자, 수지우만 정리하게 된다면 4대 0이 되고요. 네, 슈즈 선수 지금 차이가도 장착하고 있거든요. 올라오는 계단 쪽에서 슈퍼 세이브 하기 위해서. 와! 아, 이거 너무 4대 0은 안 된다. 너무 좀 빨리 가죠. 네. 자, 이거 투척을 던지고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외곽 계단을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같이 한번 쓰러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 갔네요. 카이시니 스포츠 직전 경기에선 너무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다가 결국 포인트를 찍는 데 실패했고요. 진짜 3대 1 기가 막히게 쓰네요. 한 명씩 부족한 팀들이 좀 있습니다. 멀티서클 게이밍, 소닉스, 다나와. 그래서 오히려 오스가 외곽 쪽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고 소닉스로부터 출발한 킬로그를 발견하게 된다면 오히려 외곽 쪽을 다 쓸어버리면서 킬로그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어요. 자, 란런 기절. 버즈페이스가 페이지 클랜이 한번 복수해줬고 스플릿 운영하고 있던 젠지가 힘을 합쳤습니다. 그렇습니다. 236 쪽도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다나와 이스포츠와 이 뉴에피가 도전하는 것도 여기까지 쓸어나갈 수 있어서 페이지 클랜 이번에 살짝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바로 앞에 살루트 있거든요. 렉스. 자, 아까 전에 시행했던 그 암살 루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렉스가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건 맞거든요. 네. 아, 이제 렉스가 네크로 선수가 위험. 네크로 기절이네요. 네, 난 선수가 굉장히 깊숙하게 회전을 해줬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었고 여기서 렉스 선수가 바로 앞에 줘야 되는 안 돼요 이거. 자 연막 회전하면서 뉴해피가 모두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4명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드는데요. 그렇죠. 한 명 차이가 좀 이렇게 크게 느껴지네요. 연막 안에 퍼즈페이스와 코브라 발소리 들리죠? 팩스가 코브라를 잡아냅니다. 자, 236도 일어서서 이제 외곽에 싸우는 적을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다가오는 뉴에피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유니크와 소닉스가 만나요. 자, 맵의 절반이 빠지는 서클이 나오거든요. 젠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롤빵집. 네, 치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왔어요. 왔습니다. 그리고 소닉스도 무너집니다. 자, GX가 벨프로스트를 마무리 짓는 SR 기절. 뉴에피가 진짜 타이밍 찍은 게 예술이긴 하네요. 자, SR 기절이고. 자, 여기서 연리 샷 매서웠어요. 틈. 틈. 자, 일단 몸을 피합니다, 얀리. 자, 수류탄 던지는 환선. 자, 계속해서 환선 선수가 낚시를 해주고 위쪽에서 난 선수가 난단 선수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리스크 있는 플레이의 대가를 지금 TSM은 치르고 있고요. 그렇죠. PO가 한 명을 데려갔습니다. TSM 퍼디 잡히면서 4대 2입니다. 자, 아수라가 시간만 잘 끌어준다면 충분히 쓸어버릴 수 있거든요. 조류탄까지 이노닉스 에스더가 마무리. 자, 3킬 추가합니다. 자, 에이로 선수가 살아남은 거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죠. 위치했죠. 자, 수류탄 날아올 거기 때문에 포지션 변환 필요합니다. 안 들어왔어요. 다행입니다. 킥스타트 기절. 자, 화염병 뿌려볼까요? 에스더가 준비하고 있죠, 화염병. 자, 판자집이기 때문에 잘 타요. 오우! 자, 피오 기절이. 자, 정비! 자, 에스더 화킬 났습니다. 결국에 에이로가 한 명을 데려갔네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전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SSG가 넓게 펼쳐서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엔 SSG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는 서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젠지는 이쪽에서 교전이 시작되니까 게임홈 하동 쪽을 자신들의 손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원통 쪽으로 갑니다. 네, 원통 지역이 상당히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드려보고 있는 거죠, 젠지 입장에서. 근데 샤프샷이 굉장히 과감한데요? 자, 하나 깔아놓고! 와! 자! 자, 그리고 멀티서클 게이밍과 뉴해피 또 전투를 하고요. 양방향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야 될 뉴해피입니다. 네, 멀티서클 게이밍도 지금 손톱을 하이킹 위해서 지금 손을 쫙 펼쳤거든요. 자, 디스거스팅 선수가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이거 소리 들었죠? 근데 이게 포지션이 잘 안 쓰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PO.
아, 이거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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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이긴 하고. 어, 그렇죠. 와! 디스거스팅! 잘 잡았습니다, 피오! 아, 그리고 피오 선수를 지금 이쪽 바위 쪽에 집어넣어놓은 선택이 굉장히 좋네요. 이쪽에서 내려 찍을 때는 이게 아수라 선수와 이노니스 선수에게 각이 나오기 때문에 피오 선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안전한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노니스 선수가 후방에서 다시 한번 찔러 들어올 수 있는 그 코스마저도 계산을 해주고 있어서 피오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쨌든 타겟은 단순화됐어요. 너희 인서클에 다 있으니까 그래, 게임홈 하동 들어올 수 있는 코스를 몰아내서 멀티서클 게이밍 있는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우가 상대에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해우소에 있는 것도 AWM 소음기 달았어요. 자, 결국 로스 선수의 위치까지 들켰기 때문에 자, 젠지 포커싱은 게임홈 하동, 지금 게임홈 하동도 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기만 잡아낸다면 좀 더 편안하게 각을 펼치면서 이번 판도 치킨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샤프샷 기절. 피오 선수가 엄폐하고 있는 바위가 꽤나 큰 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 집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뚫어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게임홈 하동. 더군다나 MK14 들고 있는 피오입니다. 자, 3007 나올 수 있나요? 촬영도 없는 것 같죠. 네, 이노닉스도 후방 진입하는 그런 암스바는 각도 계속 계산해주고 있죠. AWM! 이거 인식해야 돼요. 피오가 아무리 3레벨 헬멧이라도 AWM 한 방에 뚫리거든요. 네. 자, 링두가 외곽에서 계속 AWM. 오! 3007 탱크를 기절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6배율 M4. 그리고 샤프샷, 샤프샷. 자, 소리탄. 아, 3광. 와! 다 마무리됐어요, SSG. 자, 이거 업어서 다시 한번 포지션 안정적인 위치로 이동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게임홈 하동이 연막탄 펼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잘라내야죠, 잘라내야죠, 이건. 자 이노니스 선수가 살짝 각을 벌려주고 피오 선수, 아수라 선수가 게임홈 하동 쪽으로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AWM 또 맞았어요, 3007. 아, 너무 괴롭습니다, 게임홈 하동. 여러 각도에서 괴롭히고 있어요. 네, AWM 탄이 이제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자, 킬스틸 할 수 있나요? 연막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자, 젠지 게임홈 하동 쪽 아예 버리고 지금 총을 쓰고 있는 멀티서클 게이밍 쪽으로 그냥 세 명이 힘을 주나요? 네, 스텝. 아, 좋은 판단이에요. 어쨌든 멀티서클 게이밍, 그래, 너희가 일방적으로 때려라. 그럼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 아까 전에도 너희는 우리에게 패배했지. 그렇죠. 자, 젠지! 자, 5킬이고 다 잡아낸다면 8킬 치킨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멀티서클 게이밍이 게임홈 하동을 때릴 때 생각보다 깊숙이 지금 능선 밑에까지 붙었거든요. 자, 피오. 성광탄 있나요? 먼저 던져주면서 약간 시간을 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수류탄. 자, 포킹하고 있죠. 들어가면 수류탄 2킬, 들어갑니다. 2킬 한 번에 일어났어. 피오! 하나! 피오 기절. 근데 많이 수류탄 들어가버려. 2대1이에요. 2대1. 자, 자신감 갖고. 자신감 갖고. 이노니스 선수 기다려야 돼요. 같이. 여기서. 같이 돌려서. 자, 아수라와 이노닉스. 자, 여기서 이노닉스 서버가 나왔어요. 서버가 젠지! 연속 치킨 맛있다, 젠지! 대단합니다, 젠지! 젠지의 두 마리 치킨, 벌써 네 번째 치킨입니다! 맞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파악하고 들어오는 점을 누가 막았지, 인어무브까지 완벽하고 마지막 치킨 먹을 때 그 능선 밑에까지 붙는 그 센스! 너무 좋았습니다. 젠지가 다시 한번 많은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18점을 추가합니다. 네, 가장 많이 사진을 띄우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그 CJ 감독님께서는 아까 거 숫자만 바꾸면 됐어요. 위치 그대로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